염출사 맞는 거 직접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나 코에 있는 거 주사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코 염증 있는데. 근데 진짜 이거 영상 끝나고 염출사 좀 내 얼굴 맞고 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에 가장 많이 내원하게 되는 염증 주사, 일명 여드름 주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피부과 전문의들이 1년차 때 가장 많이 놓는 주사가 바로 이 염증 주사인데요. 병원에 이렇게 여드름 환자가 많이 오느냐?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염증 주사에 사용되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굉장히 다양한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성분은 트리암시놀론입니다. 일종의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이 주사를 희석을 어느 정도 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도케인 같은 마취제에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농도 자체를 희석시키는 목적도 있고, 주사를 주입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마취제에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희석시키는 농도와 주입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암시놀론, 즉 염증 주사의 원리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스테로이드 계열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피부과에서는 진피층 내, 영어로는 인트라더말 하게 주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는 관절 내나 근육 내,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여러 과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왜 여드름에 넣어주느냐? 염증이 생긴 이후에 염증 때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등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생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증 후 색소침착, 영어로는 PIH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막 까진 다음에 수도가로 가서 무릎 까진 부위를 막 물랭거 보면은 속살이 하얗게 비치면서 피가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러다가 한 2, 3주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무릎 쪽에 색소침착, 우리가 떼낀 것처럼 색소침착이 온 거를 발견하실 수 있죠. 즉,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점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은 최대한 빨리 억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이나 종기 같은 염증 병변은 우리가 색소침착이 되기 전에 빨리 억눌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가 또 무르익어서 우리가 곪아서 터지거나 아니면 손으로 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흉터 병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염증 병변은 최대한 빨리 억눌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염증 주사를 맞고 폐었다라는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염증 주사의 농도와 주입 깊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염증 주사의 농도는 병원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은 사실 염증 주사의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피부 질환에 염증 주사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이 피부의 함몰 현상이 더 잘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다고 염증 주사의 농도가 너무 약하면 치료의 효과,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라면 여드름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여드름은 지난 편에, 여드름 편에 제가 설명했지만, 뭐였죠? 모낭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주사의 깊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진피층에 있는 모낭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간혹 가다가 병원에 갔었을 때, 야, 나 염증 주사 맞았는데 여기 하나도 안 아파, 0인가 봐. 아, 이번에 어떤 병원 갔는데 염증 주사 맞았는데 너무 아팠어, 아, 잘 못 놓는 의사인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염증 주사를 예를 들어 여드름 같은 병변에서 모낭의 위치, 진피층보다 깊숙하게 지방층에 넣어주게 된다면 통증은 덜 하겠지만 지방층에 들어가서 지방의 함몰, 즉 피부의 함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염증 주사를 질환별로 적절한 농도를 선택해서 그 질환에 맞게 적절한 깊이에 넣는 것이 바로 병원 의사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 주사는 반드시 여드름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질환에도 쓰일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켈로이드나 비우성 흉터, 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흉터 부분에 흔히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켈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것도 트리암시놀론 성분의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농도는 여드름 주사 때 사용하는 주사의 농도보다는 좀 더 진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흉터, 즉 과형성된 콜라겐 덩어리 부분에 정확하게 주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습진병변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성 습진병변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결절성 양진, 요즘에는 결절성 가려움 발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질환인 경우에 이렇게 트리암시놀론을 주입을 자주 해줍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오는 염증 주사의 부작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부 암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 글 같은 걸 보면 염증 주사 맞으면 피부 암몰 생겨요, 맞지 마세요, 이런 글이나 영상들이 있던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도와 주입 위치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여드름 위치에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나이 깊이에다가 넣어주더라도 아주 드물게 피부 암몰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주사바늘로 멍이 드는 경우인데, 우리가 염증 주사 맞은 다음에 아 멍이 들었어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약간 복불복입니다. 사람의 피부 아래에 실핏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딱 찌른 부위가 실핏줄이 있다면 멍이 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2주 안쪽으로 좋아지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염증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병원에서 흔하게 보지만 또 괜히 걱정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정확한 농도와 깊이를 가지고 주입을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피부과의 다른 질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또 피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로 쓰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